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동물이 장르가 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장르가 된 동물, 상어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어 영화의 역사를 알아보려면 무성 영화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26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The Sea Beast는 소설 모비딕을 각색한 영화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인 살인 범고래가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상어가 주인공인 영화는 1956년에 나온 제리 후퍼 감독의 The Shark Fighters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실화죠. 2차 세계대전 중 침몰한 USS 인디애나폴리스와 관련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살아있는 타이거 상어가 출연해서 꽤 괜찮은 수중 액션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50-60년대에 걸쳐서 상어 영화는 B급 장르 영화에서 간간이 등장을 하는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1975년 상어 영화 장르를 제대로 수면 위에 올려놓은 기념비적인 영화가 등장합니다. 재기발랄한 신인 감독 중 하나였던 스티븐 스필버그는 1973년에 출간된 한 소설의 판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동명의 영화가 1975년에 등장하게 되죠. 그 영화는 상어 영화의 표준이자 인간과 대립하는 괴수 영화의 마스터피스로 꼽히는 영화 조스. 그 당시에 헐리우드 스튜디오는 마이너한 장르인 상어 영화에 큰 돈을 쓰고 싶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리얼한 상어를 등장시키기 위한 기술력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필버그 감독은 900만 달러 예산으로 미국 내에서만 2억 6천만 불, 글로벌 수익으로는 4억 7천만 불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면서 극장계에 신선한 충격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블록버스터라는 단어가 탄생하기도 했죠. 조스의 제작과 관련한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물속에서 움직여야 하는 기계 상어가 자주 고장을 일으키면서 제작에 차질이 생기자 스필버그 감독은 화면에 상어가 나오지 않고 분위기만으로만 공포를 선사하는 방법으로 연출 방향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시작 81분이 지나서야 드디어 무시무시한 상어의 본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점이 이 영화를 상어 영화의 최고봉에 올라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조스의 성공 이후에 수많은 상어 영화들이 등장을 했는데, 자 그럼 영화 평점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에서 꼽은 상어 영화 베스트 15 리스트 한번 알아볼까요? 1위를 제외하고 좀 생소하고 의외의 영화들이 좀 보이죠?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상어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위밖에 있는 영화 중 원작 소설이 있는 상어 영화 한 편이 더 있는데요. 바로 2018년에 개봉한 존 터틀타우 감독의 영화 메가로돈. 어마어마하게 큰 고대 상어 메가로돈이 등장하는 이 영화는 바로 빡빡자 제이슨 스테이덤이 등장하는 오락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상어의 존재감으로 조금은 아쉬웠던 영화였죠.
그리고 2023년 8월에 드디어 이 영화의 후속편 메가로돈2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편보다 더 거대하고 액션의 스케일을 한껏 더 키워서 전편보다 나은 속편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메가로돈2는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킬리스트, 하이라이즈, 레베카 등의 꽤 쫀쫀한 스릴러를 주로 만들어온 벤 휘틀리 감독이 연출을 맡아서 자신의 장기를 이 영화에 녹여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대작 영화들의 연이은 개봉으로 날씨만큼이나 뜨거워지고 있는 극장가에 이번 영화가 시원한 파도 같은 재미를 선사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대본 쓰고 녹음하고 다 했는데 에헤이 조졌네 이거. 아, 이 영상 망했습니다. 로튼 토마토에 올라온 리뷰 몇 개 보여드리면서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